레드 L. 둘, 셋, 레드 L 했어! 안녕하세요, 레드 L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드 L 모셨습니다. 레드 L 조금만 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 L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 리더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은 씨. 네, 안녕하세요, 레드 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영 씨. 네, 안녕하세요, 레드 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리. 네, 안녕하세요, 레드 대선입니다. 도선 씨, 좋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 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희 씨까지. 와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영 씨가 팀 소개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서로 멘트를 겹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영 씨가 소개를 다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더인 우리 또 정은 씨가 팀 소개 멋지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엘은요. 레드 레이디스의 약자인데요. 레드는 강렬하고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탯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디스는 순수하고 청량스러운 그런 느낌의 이름을 합쳐서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멋있는 그리고 순수한 소녀들의 네, 감추려서 저희 레드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 레드엘은 노래, 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영이 같은 경우는 연기, 뮤지컬이나 연극 연기 그런 경력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가영이 모습도 조만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서리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좋아. 제가 한 번에 괜찮아. 다 해도 될까요? 다 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서리는요. 모든 춤을 다 잘 출 수 있어요. 먼저 힙합. 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르의 춤을 잘 춰서 수상률도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여서 저는 되게 많이 기대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보선이는 막내예요. 막내라서 그런지 엉뚱하고 때로도 활발해서 저희 팀내에서 되게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네,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해서 조만간 예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희는요. 연희는 중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중국인은 아니고요. 네,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항상 저희의 중국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중국어 소개 조금만 해줄 수 있나요? 今天我们第二次参加这个节目，所以希望能带给大家更多的惊喜，谢谢。 谢谢。 저희 레드엘은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르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레드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 씨, 谢谢。 자,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을 바로 아니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방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가영 씨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댄스 스포츠를 잠깐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해서 가영 씨의 댄스 스포츠 짧게 한번 가는 순서 말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또 MC님?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댄스 스포츠가 아니라 저번주에 댄스 스포츠 준비했잖아요. 이번엔 저의 장기인 랩을 살짝 준비를 했는데요. 오, 좋아. 자,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비트박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랩 비트 95 BPM 정도로. 128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영 씨의 댄스 스포츠 보고 싶지? 제발 한 번만. 지난주에 제가 댄스 스포츠를 몰라서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장르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포인트, 어떤 포인트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네. 차차차라는 장르예요. 지난주에 자이고 보여주셨잖아요. 네, 차차차? 네. 네, 차차차인데 제가 혼자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MC님과 함께
아저씨가 내 살짝 예! 역시 기가 많으시네. 차차차차차 어떻게 하죠? 박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쉽네요. 이게 원투 차차차 쓰리 포 차차차. 다음번에는 탱고랑 랜딩게 이쪽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레데리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 나가서 외국어를 또 이제 뭐 하고 이래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외국에서 방송 활동할 때는. 저희 말레이시아 갔을 때 쿠칭을 봤어요. 말레이시아 쿠칭. 네. 쿠칭이라는 곳을 갔는데 쿠칭이라는 쿠칭, 고양이라는 쿠칭이에요. 말레이시아로. 네. 고양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곳을 가서 고양이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자체가 다문화예요. 네. 중국어, 말레이시아, 영어 이렇게 세 언어를 쓰는데 저희가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라디오도 세 언어로 따로따로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저희 연예 언니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중국어를 되게 수월하게 했는데, 다른 이제 언어 방송할 때는 통역이 같이 이렇게 저희 통역해주시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좀 어렵긴 했어도 저희한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수월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2주 뒤에 또 말레이시아로 가서 다시 또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오. 네, 그, 네, 2주 뒤에도 똑같이 쿠칭으로 저희가 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네, 쿠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제발 좀 부탁인데,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요. 짧게 갔다가 다시 와서 한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해줘야 네.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레디에 한국에서 좀 활동 더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이제 이어보기 전에, 아니, 그나저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 지난주에는 네 분이었어요. 네, 근데 한 분이 지금 더 오셨거든요. 예. 네. 우리 또, 보선씨. 네. 이야! 다리 부상이 있으셨다고. 다리 부상. 왜? 프로듀스 101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단한 걸로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레드에 이어지는 무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네, 다음 곡은 사랑스러운 곡으로 요즘 많이 사랑을 받는 네. 곡인데요. 바로 여자친구 선배님들의 시간을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다가 오늘부터 우리는. 네. 시간을 달리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라는 다짐의 포부 밝혔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우리 또 레드에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감상하시죠.